엎드려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훈련을 하기 전 준비물로는 목밴드, 리드줄, 간식이 필요합니다. 그럼 먼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엎드려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물은 목줄과 니드줄 그리고 간식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엎드려 훈련을 할 때는 반려견에게 간식으로 전달을 해줍니다. 먹이를 전달을 해주고 자, 내 팔을 앞으로 내밀어서 반려견이 내 몸과 팔 사이로 들어오게 합니다. 천천히 들어오게 간식을 바닥에 놓아주어서 반려견이 들어올 수 있게끔 자, 옳지. 그래서 다시 앉은 상태로, 자, 앉아. 상태로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자, 옳지. 자, 이게 반려견이 자유자재로 간식을 놓았을 때 먹기 시작하면, 그때서는 팔을 내민 상태에서 이 아이가 들어올 때쯤 서서히 팔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려주어서 반려견이 다 엎드렸을 때 간식을 전달합니다. 옳지, 잘했어. 출리, 앉아. 옳지, 자. 이리 와, 출리. 옳지, 천천히 내려서 엎드렸을 때, 옳지, 칭찬합니다. 이때 간식을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옳지, 앉아. 그러면서 이제는 명령어를 붙이는데, 명령어를 이 아이가 엎드리는 행동을 할 때, 엎드려라는 명령어를 해주시면 됩니다. 엎드려. 옳지. 출리, 잘했어. 앉아. 출리, 엎드려. 옳지. 이런 식으로 팔로 이용해서 엎드려를 가리키는 훈련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서서히 반려견이 앉아. 앉아하고 팔을 내밀어주고 엎드려. 라는 명령을 해주게 되면 반려견들은 이 팔에서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쉽게 엎드리는 교육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자, 옳지. 출리. 옳지. 출리. 잘했어. 출리. 옳지, 잘했어. 엎드려. 옳지. 줄리. 앉아. 엎드려. 옳지. 줄리. 옳지. 엎드려. 줄리. 엎드려. 옳지.